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16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의 그 초청하는 대상, 또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청사와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 환영하는 행사지요. 꽃과 향으로 단장하고 환영하는 행사인 향화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법요지 517페이지 관세음 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환영하는 가영,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헌좌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들에게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하고 축하를 하는 가영인데요.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병상로 양삼제하 암전취죽시방춘구와 일심 규명전네. 백의 관음 보살님 문설함 없이 설하시고 마음 밝은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들으시며 병에 꽂힌 버들가지 사시절이 여름 이고 바위 앞에 푸른 죽과 온천지에 봄이 오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법문은요, 설함 없이 설하시고 남순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치만 터득하면은요,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큰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지극정성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준다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받는다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각자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요. 부차유 이무하여 이비유이 비무하며 불타우치 이 능행 선 도시 반야바라밀이라. 또한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고 또 유가 아님을 떠나고 무가 아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능히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니라 해 있는데 잘 이해들 하시고요. 다음은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듯이 찾아주신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분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 진원인데요. 헌좌 진원 묘보리좌 성장엄 재불좌 이성정가 아금은좌 여겨시 자타 일시 성불도 민나야 사바하 옴 바하라 민나야 사바하 옴 바하라 민나야 사바하 훌륭하기 장엄되는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 얻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들이오며 부처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옴바라 민나야 사바하는요, 반드시 금강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운 것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소원대로 깨달음 이루시고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요, 행복하게 사는 법의 진리를 모르면요, 늘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행복과 불행은 상황과 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아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R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봉 제 169회차 수일봉이었습니다.